친구들 안녕! 여기는 타요버스 친구들 중장비 놀이터야. 저기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서 미끄럼틀 놀이를 하려고 친구들이 차례차례 줄을 서 있는 중이지. 자자, 그럼 한 대씩 차례차례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주세요. 친구들 잘 보라고! 나 레미콘 자동차 크리스가 제일 빨리 내려올 테니까 말이지. 아니야, 나같이 몸집이 작은 자동차가 더 빨리 내려온다고. 히히, 아무래도 이 컨테이너 트럭 빅님이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겠군. 자,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저런, 타요 친구가 미끄럼틀 앞에서 부딪혀버렸잖아. 내가 이 크레인으로 다시 옮겨줘야겠어. 자, 컨테이너 트럭 빅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집게로 집은 빅을 다시 들어 올릴게요. 자, 이제 내려오세요. 히히, 미끄럼틀 앞에서 넘어진 친구들은 이 뽀로로가 옮겨줄 테니까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히히, 고마워 뽀로로. 그럼 다시 한번 멋지게 내려와 봐야겠군. 그럼 이번엔 내 차례군. 난 멋지게 내려올 테니까 다들 잘 지켜보라고. 자, 미끄럼틀 위로 올라갑니다. 우와, 크리스는 안 부딪히고 한 번에 내려갔네. 멋지다. 나도 크리스처럼 멋지게 내려올 수 있다고. 미끄럼틀 위로 올려주세요. 이럴 수가, 미끄럼틀 앞에서 부딪혀버리다니. 걱정 마 봉봉아, 내가 다시 탈 수 있게 옮겨줄게. 자, 집게 크레인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잡았다, 다시 올려줄게요. 다들 미끄럼틀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나 불도저 빌리의 실력을 지켜보라고. 미끄럼틀 올라갑니다. 이럴 수가, 이 불도저 빌리가 미끄럼틀에서 걸려버리다니. 뽀로로, 미안한데 나 좀 올려주라. 다시 한번 멋지게 타보이겠어. 히히, 알겠어. 내가 금방 위로 끌어올려줄게. 자, 집게가 내려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집게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머리가 오질오질하다. 히히, 조금만 기다려 빌리. 내가 금방 옆으로 올려줄게. 이게 무슨 소리지? 꼭 공룡이 쿵쿵거리면서 오는 것 같은데? 으아, 저길 봐! 공룡보다 더 무서운 게 오고 있어! 우와! 나는 괴수왕 거인 고질라! 중장비 놀이터를 부수러 왔다! 으아, 빌리 살려! 누가 나 좀 여기서 내려줘! 여기 웬 녀석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구나. 내가 탱탱볼 펀치놀이 하기 아주 딱 좋은 높이야. 호이짜 호이짜. 저러다가 빌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버리겠어. 이 괴수 녀석, 우리 친구 빌리를 그만 괴롭히라고. 이 녀석, 우리 중장비 친구 빌리를 괴롭히다니. 나 포코가 용서하지 않겠다.
받아라! 폭포의 포크레인 펀치! 뭐야! 누가 내 꼬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이 녀석! 빌리를 그만 괴롭히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맞아! 얌전히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한테 계속 혼날 줄 알아! 에이, 뭔가 성가신 녀석들이군! 이놈들! 밥 먹고 다시 오겠다! 휴, 다행이야! 괴수 녀석이 저쪽으로 도망가 버렸어! 고마워,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밑으로 내려왔어! 그나저나, 괴수 녀석이 밥 먹고 다시 온다고 했는데 또다시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중장비 놀이터에다가 튼튼한 벽을 세우는 건 어때? 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괴수 녀석이 못 들어오게 담장을 만드는 거지! 좋았어! 그럼 지금 바로 담장 공사를 한번 시작해볼까? 좋아! 그럼 우선 레미콘 친구들이 모래시멘트를 가져다 주지 않겠어? 알겠어! 모래시멘트를 옮기는 건 우리 레미콘 형제한테 맡겨달라고! 자자! 레미콘 트럭 크리스가 모래시멘트를 싣고 왔습니다! 좋았어! 그럼 난 또 가지러 갔다 올게! 좋아! 그럼 이 시멘트는 컨베이어 벨트 공장에서 모래공으로 만들게요! 맥스! 다 만든 모래공을 불도저 빌리한테 가져다 주지 않을래? 알겠어! 그건 나한테 맡겨달라고! 모래공을 싣고서 빌리한테 갑니다! 빌리! 여기 모래공이 왔어! 자, 받아! 좋아! 그럼 이 불도저 빌리가 이 모래공을 진짜 모래로 만들어주겠어! 짜잔! 어때? 진짜 모래가 됐지? 그럼 이걸 포코한테 가져다 줄게! 포코! 여기 모래가 왔어! 이제 담장을 만들면 돼! 오, 그런데 이 모래는 너무 조금이라서 담장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걸? 어떡하지? 모래를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글쎄, 이렇게 나 혼자 옮겨서는 도저히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아! 친구들, 내가 도와주러 왔어! 난 비록 버스지만 이렇게 뒤에다가 짐을 실을 수 있게 짐칸을 달고 왔다구! 오, 고마워 타요! 이게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담장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여기 또 모래돌을 잔뜩 싣고 왔습니다! 자, 받으세요! 모래돌이 올라갑니다! 부릉부릉! 타요가 모래돌을 싣고 갑니다! 아니! 타요가 공사장에 웬일이야? 히히! 나도 공사를 도와주러 왔지! 다른 친구들도 더 올 거라고! 빌리! 나 가니도 공사를 도와주러 왔다고! 빌리, 나 로기도 이렇게 모래돌을 잔뜩 싣고 왔다고! 우와, 타요 친구들이 와준 덕분에 지금 공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 그럼 또 수고해줘, 빌리! 순식간에 모래가 엄청 많이 생겼네. 얼른 포코한테 가져다 줘야겠다. 포코, 여기 모래가 엄청 많이 왔어.
그럼 난 또 모래 가지러 갔다 올게. 우와,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그럼 작업을 한번 시작해볼까? 좋았어, 포코 형제, 작업 개시! 담장을 만들자, 모래 담장을 만들자. 짜잔, 첫 번째 모래 담장이 멋지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 모래를 가져오세요. 우와, 다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니까 완전 순식간에 담장이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짜잔! 이 정도 담장이면 중장비 놀이터를 완전히 둘러싸울 수 있겠는걸? 좋아! 그럼 이 담장들로 여기에다가 기다란 담을 쌓아보자고! 드디어 완성! 이제 아무나 여길 들어오지 못할 거야! 우와! 담장이 생기니까 너무 좋다! 오, 저길 봐! 아까 그 괴수 녀석이 다시 나타났어! 이 녀석들! 집에서 밥 먹고 다시 왔다! 어흥! 무서워! 혹시라도 괴수가 이 담장을 뛰어넘어오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 마! 내가 알기로 저 괴수 녀석은 높이뛰기를 아주 못하는 친구라고! 헤헤헤, 이런 담장쯤은 내가 한 번에 뛰어넘어주지. 볼짝, 볼짝, 볼짝. 오, 성공이야. 괴수가 뛰어도 이 담장은 못 넘어오겠어. 에이, 뭐야, 여기 담장이 너무 높잖아. 에이, 아쉽지만 다른 놀이터를 찾아봐야겠군. 안녕. 오, 다행이야. 괴수가 포기하고 돌아갔어. 휴, 담장을 안 세웠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히히, 역시 친구들이랑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라고. 다들 잘 알았지? 그럼 안녕.